그럼 본인은 세월호 참사 4월 16일 그날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예, 그 전날 야간 당직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텔레비전 보셨죠? 봐도 늦게 봤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세월호 참사를 언제 알았습니까? 16일 날 저녁 때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잤습니까? 저희 가면은 근무 교대하고 내려가면은 잔무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그 퇴근을 합니다. 몇시 퇴근합니까? 교대는 8시 반에 하는데 밑에 사무실 내려가가지고 샤워하고 또그 잔무 처리하고 그러면 집에 가면은 거의 점심때 정도 됩니다. 이미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인데요. 예, 그때는 알지 인식을 못하고 숙면을 취했습니다. 아니, 이미 세월호 참사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주무시기 전에. 그러니까 위원님, 그 내려가서 샤워하고 이렇게 잔무 처리하고 집에 도착하면 점심때 정도 그 사이 된답니다. 그럼 어느 누구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직원 맞습니까? 위원님, 그 근무 자, 교대해 가지고 국가 재난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아무도 본인한테 그런 이야기 해준 적이 없다. 집에 가서도 사모님이 이야기 안 해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은 집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사세요? 아닙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전화라도 안 해주세요? 제가 자는 걸 알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해줍니다. 아니, 오전 중에도 이동하는 동안에도 전화 안 하시고? 예, 통화 못 했습니다. 아무튼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특히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관저 경호를 하고 있는 경호실 직원이 세월호 참사를 하루 종일 몰랐다. 그 이야기를 국민들 믿으실까요? 자, 보안소님, 차에서 내려서 관저로 걸어가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 제가 아는 거는 김상만 자문위밖에. 아니, 그러니까 자, 보안사님 차에서 내려서 관저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관저로 들어가는 보안소님의 얼굴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씀이죠. 김상만 위원은 압니다. 최순실은 모른다. 못 봤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안본 겁니까? 못본 겁니까? 최순실 들어갈 때 눈을 감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 근무 시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보안사님도 아무도 못 봤어요? 자, 어쨌거나 차에서 내려서 관제 안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안손님이라 그러면은 구순성 정인은 다 얼굴은 아는 것이죠. 말은 못할 뿐이지, 누군지. 그러니까 보안 손님이라 하면은 김상만 자문위를 아,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김상만 말고 다른 보안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근무 못 보고 김상만만 본 이유는 뭘까요? 그때 의무실장하고 동행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근무하는 타임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요. 2개월도 아니고 2년 동안에 다른 보안소님은 아무도 못 봤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노승일 참고인. 자,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최순실이가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최순실이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이야기를 들었죠. 네, 맞습니다. 최순실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오래된 그 언니 동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친분 관계를 은근히 과시를 하던가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의 현재 대통령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처음 그 관계를 알았어요? 저는 그 전에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날 이제 본그 최순실한테 얘기 들은 건 처음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니면은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가요? 좋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윤선 장관. 자, 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그거 이제 인정하셨죠?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자, 근데 9천 명 중에서 7,700명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블랙리스트냐? 그런 논리이셨죠? 그때 교문위에서 질문을 주셨던 그 그렇죠? 리스트에 대해서 답변을 자,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근거가 있었으니까 900명을 보셨으니까 그 중에 770명이
지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 한국일보에서 나온 그 표제에 있는 대로를 확인했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그 900명의 명단을 한 번도 훑어볼 9천 명 예. 한 번도 주무장관으로서 그 명단을 훑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니요, 인터넷에서 다 뽑으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럼 일일이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대충 훑어봤어요? 아니요, 안 봤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이 존재는 위헌을 한 행위인데 그런 이야기가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되면은 아래 직원한테 도대체 뭐냐 갖고 와봐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지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받은 그런 리스트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예술국장 우상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상일은 미국 유학 중에 파견 연수 중에 들어옵니다. 들어온 과정은 김기춘이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자, 김종희가 유진영 장관한테 이게 14년 초의 이야기입니다. 김종희가 김종 차관이 유진영 장관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써야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야기합니다. 유진영 장관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수 기간 중에 공무원들을 중간에 데리고 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진영 장관이 유종복 당시에 행안부 장관하고도 상의를 합니다. 유종목 장관도 반대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문체부 T1회가 없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유진용 장관의 반대로 김종이 이거를 안 하기로 하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 김기춘한테 유진용 장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김기춘 실장이 유진용 장관에게 우상이를 데리고 와라. 직권남용이죠. 이 이야기 들으셨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우상일입니다. 우상일은 김종의 부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술국장이고 그 사람이 블랙리스트 관련 표시하고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아니요. 지금도 우상일 예술국장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일치가 아니라 조윤수 장관과 예술국장이 함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보세요. 우 국장이 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관리를 하는 업무는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일치를 한다니까는요. 2015년, 16년 그 시기가 일치를 한다니까는요. 제가 그렇게 듣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교문이 거기서 부파기예요. 예. 예? 19대도 있었고요. 예? 그렇게 못 들으면 허위 보고를 받으셨거나 본인이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자, 우상일이가 그렇게 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문체부로 다시 들어옵니다. 김종희가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김기춘한테 소위 말하는 쓰리쿠션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유진용 장관이 김종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결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항명인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안 된다고 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 통해가지고 장관한테 압력을 가한 겁니다. 따라서 님 제가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의원님 제가 그 대선과 청와대에서 그 모시고 뵀던 그런 때 가졌던 마음은 지금 의원님 답 제가 가까이서 모시고 또 특히 이런 일과 관련 없이 제게 하셨던 말씀과 또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굉장히 이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는 점은 제가 모시고 일했었을 때 느꼈었습니다. 제 안민석 의원의 조인선 정인에 대한 질문은 지금 이제 시청자들 이 마이크가 꺼진 관계로 무슨 질문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안민석 의원의 신문 내용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느냐에 대한 답변 요구였습니다. 자, 다음은